혹시 작년부터 제롬 파월 이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또 여기 많이 나오고 또 금리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금리와 주가를 한번 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오늘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해보다는 순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파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를 경계하는 취지로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민간기구예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역할 어디 가죠? 한국은행이죠? 하는 연준의 이사와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가 FOMC 회의에 모여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국내 증시가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오히려 미국 금리 동향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당연히 미국 경제가 세계 경기 흐름을 좌우합니다. 글로벌 투자자금 움직임을 결정하는 데 최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에 풀린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게 되고 투자 심리, 경기가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와 주가는 보편적으로 보면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금리가 낮을 때는 한동안 몇 년 전에 제로금리, 제로금리 많이 들었죠? 한동안 제로금리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않죠? 정말 은행에,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정말 바보 소리 들을 때입니다. 이렇게 은행에 돈을 넣어주지 않고 투자 쪽으로, 특히 주식시장으로 돈을 이동하게 되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모여드니까 그 돈의 힘으로, 그 수급으로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5.5%까지 이렇게 높은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또 은행으로 또 몰리게 돼요.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죠. 가계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부채, 또 조달 비용도 같이 또 오르게 됩니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해서 설비를 확충하고 투자를 늘려서 또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은행 이자가 5%다.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연 5% 그거 빌려다가 아유 나는 내 사업, 그 사업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각자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사업하는 부자가. 연 5%의 은행 이자 가지고 내가 하는 이 사업으로 연 10%, 20%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은행 이자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5%짜리 가지고 내가 10%, 20% 수익을 올리는데 말이죠. 특히 기술주의 경우 대규모의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영향을 또 크게 받아요. 실제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금리가 인상된다 이런 뉴스만 나와도 특히 기술주 나스닥 지수 흐름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른바 빅테크주들 말고 주가의 가장 중요한 매출과 이익, 주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이익이에요.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매출과 이익도 확인 안 하고 매출과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주식을 싸다고 막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주가의 가장 중요한 매출과 이익이 받쳐주지 않는 이 기술주들, 중소형주들 이런 데는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중소형 기술주들보다 빅테크주들 위주로 주가가 더 상승을 해왔고 또 금리가 오르더라도 빅테크주들은 아주 큰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 이자도 올라가지만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죠.
그러니까 특히 빚이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서 당연히 집주마다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금리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들은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서 투자 늘려요. 동시에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지니까 금융비용이죠. 이자 비용도 줄어들게 되죠. 당연히 기업 이익은 늘어나게 되고 재무 구조가 튼튼해져서 기업 가치가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이 되면 그래서 주가가 또 오르게 되죠.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죠. 반대로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힘들어지게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투자가 감소해서 기업의 성장은 점점 둔화하게 됩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 늘어나니까 기업은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주가는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 특히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20% 떨어져서 아유 얼마든지 기다려. 지금 나는 개별 종목이 아니야. 나는 시장에 투자하는 ETF야. 나는 걱정 안 해. 다시 시장은 우상향해. 세계 인류가 발전하듯이 주가도 같이 우상향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 20% 그 이상 떨어지도 별로 요동이 없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또 그 반대로 특히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가가 10% 이상만 떨어져도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생김새가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또 생각 또 성격이 다 다르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특히 위험을 싫어하는 주가 하락을 무서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은행에 돈을 또 맡기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말이죠.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 손실 우려 없이 매년 안정적인 이자 수입,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 수입도 오를 것 아닙니까? 당연히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투자를 할 필요 점점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또 하락을 하게 되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대체 투자 수단이죠. 주식, 부동산, 대표적인 투자 수단이에요. 이거 말고도 투자 수단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 그러면 크게 양대산맥이에요. 주식과 부동산. 장단점이 있죠.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동산은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오래 가져가질 못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말이죠. 부동산은 위아래 오르내리는 등락이 크지가 않아요. 지금 부동산 막 떨어졌다 그러지만 지금 또 부동산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지만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식은 하루하루 등락을 맨날 눈으로 봐요.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등락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주식은 매일매일 소수점까지 0.0 몇 퍼센트 올랐다 내렸다. 그죠? 매일매일 정확히 그것도 주식의 등락, 값어치의 등락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이걸 장기 투자한다는 것이 결코 사람의 심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주식 투자자의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 투자 수단,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 수급으로 넘쳐나는 돈의 힘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금리와 주가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또 그만큼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 바닥이 다져졌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도 있어요. 경제가 흔들리는데 금리를 막 올립니까? 반대로 금리를 내려야 되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탄탄한 거예요. 고용도 탄탄해요. 이런 걸 보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도 또 따라서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 그 이후, 그러면 지금 1950년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1950년생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몇 세입니까? 74세네요. 그러면 거의 한 사람의 일평생이에요. 1950년 이후에 12차례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동안 S&P 500이 평균 9%의 수익률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S&P 500 100년의 역사 연평균 10% 이렇게 이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단리가 아니에요. 복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5년, 10년, 20년 보유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금리 인상 때는 언젠가 하면 1970년대 석유 파동,
그때 경기 침체가 심각했어요. 1972년, 1974년. 그때 단 한 차례만 마이너스 수익률. 그래서 금리가 인상을 하더라도 그동안은 그때만 빼고 모두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지금은 레버리지 투자를 비중을 제가 많이 두고 있지만 또 기술주 위주, 빅테크주 이런 쪽을 보고 있지만 나중에 촉이 좀 이제 떨어지고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안전하게 S&P 500, 나스닥 100에 투자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보유를 하고 생활비로 써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S&P 500, 나스닥 100 두 종목만 지금부터 투자해도 돼요. 대신 5대5로 가져가지 마시고 저의 생각입니다. 판단은 각자 하세요. 저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이 유튜브 상이나 각종 뉴스나 무조건 100% 믿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또 이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이 분들 계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가 떨어졌다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책임져야 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바보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많은 자료들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과거에는요 이런 거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깜깜이었죠. 너무너무 힘들었죠.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하고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거기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쏟아져 나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S&P 500, 나스닥 100 두 종목만 가져가셔도 돼요. 평생을. 그런데 5대5로 가져가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 7대3 아니면 6대4 더 높은 비용으로 나스닥 100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안정성도 생각하지만 수익률 면에 있어서 S&P 500이 알고들 계시죠? 안정성으로는 세계 1등이에요. 그러나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이거 S&P 500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S&P 500과 나스닥 100을 5대5 그러면 좀 아쉽죠? 그러니까 3 S&P 500, 7 나스닥 100 아니면 4 S&P 500, 6 나스닥 100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수익률 면에 있어서 좀 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는 당시 시장이 처해진 상황, 또 그 외에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이 관계 또는 같이 가는 정의 관계, 또 역의 관계, 반대로 가는 그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함께 가는 정의 관계보다는 반대로 가는 역의 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번 금리 인상 여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21일 새벽 3시경에 발표가 됩니다.